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환불을 좀 진하게 한번 돌려볼까 해요. 최근에 업데이트로 인해서 환생의 불꽃이 이제 마이스터빌에서 이제 쿨타임 없이 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검은불 대량으로 파시던 형님들이 이제 존나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초업 지르기가 좀 편해져가지고 좀 극초업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고근을 실수했는데 이 고근 플러스 복수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야, 한 방에 1,400개를 돌리네. 이제 좀 시원시원하게 좀 이제 많이 많이 한 방에 돌릴 수 있겠네요. 이 실수인데 누구한테 복수하나요? 내 자신한테 복수합니다. 야, 1,400개면은 플러스 뭐운 좋으면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최대 초업이 몇이고 몇급 노리시나요? 최대 초업이 200급 넘게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160만 넘어도 일단은 기분 좋은 거라. 이거 하나만 초업 바라보고 돌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일 기대값 낮은 거부터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고근이 만약에 힘 초업이 170이다. 근데 나머지 아이템들이 막 180급이다. 그럼 고근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대값 낮은 거부터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형은 계속 집을 못 산다는 거네. 처음에 다 써야 되니까. 아, 이번 업데이트에 그거 나왔는데, 몇 개나 물어다 줬나 한번 볼까? 상자 저 빨간색에 다 집어넣었거든요. 자, 갑니다잉. 익성비. 아, 플러스 뜬거 그냥 멈췄어야 되는데 진짜. 아, 봉신아, 봉신아. 오늘 극추 한번 본다. 그럼 몽벨도 도전한다. 잘 생각하세요, 넥슨. 어제 방송은 남캠이었는데 오늘은 동물농장 TV인요. 그래요. 일으켜 세울 겸 특도 600구요. 2번 가겠습니다. 아니, 플러스가 나와야 좀 일어나서 앉지. 아씨, 더럽게 한다고 그래. 개새끼, 이거 고근 돌아, 이 새끼. 아, 고근 왜 플러스를 밀어가지고 씨발 개고생하는 거야, 이 개새끼. 아유, 등신아, 등신아. 야, 알티야, 너 결혼 얼마 안 남았잖아. 너 열흘 팬이니까 내가 축가 불러줄게. 준비할게. 이거 탈퇴 어떻게 함? 탈퇴 못해, 열흘 팬. 다 썼어? 어떻게 1,400개 무광 실화야? 방이야, 앞으로 방송 끼기 전에 환불 10,000개 사놓고 와라. 10,000개 사놓고 와라? 너 다음부터 내 방송 킬 때마다 매일매일 별풍선 1,000개씩 준비해놔라. 형님 오랜만입니다. 오짜미 공항에서 방금 집저 도착했습니다. 마이너스가 그냥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 오짜미 잘 갔다 왔어? 아예 시민권 획득해서 거기서 살지. 오자마자 서운하게 하네요. 전 자러 가볼게요. 또 삐졌다. 아, 어쩌나, 농담이야, 농담. 야, 차라리, 여러분, 정럭이 말대로 정럭이한테 몇백 개저다 사놔라. 이렇게 하자. 아, 정럭아, 자, 입으로 와봐. 150억치 다 사놔줘. 준비되면 말해줘. 이거 모자 가겠습니다, 모자. 정럭이 준비되면은 그건 고근하고. 오늘 뭐라도 대박 하나 터뜨린다. 190급 밀어버릴게요, 그냥. 안 써! 제발! 이중추 1추. 이중추 3추. 책감 아니고요. HPMP 아니고요. 아, 점프력 개새끼. 형, 차라리 노래를 부르라고? 노래 부르는 게더 좋으세요, 이거보다? 형님 500, 노래 한곡 하실래요? 1번 하겠습니다.
두루두루두뚜뚜루. 자,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다들 원했잖아. 너도 싫어하는 척 하는 거야.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영환 1400개 돌려서 무엇이 남나요? 아, 거만으로 고마워. 거만으로 할걸. 축하한다 진짜. 자, 이번에는 고근 가겠습니다. 모자 추운 망했어도 고근 플러스 뜨면 인정이다. 원기 형님, 창섭형님, 오늘 플러스 뜨면 나 메이플에 지금도 바쳤지만 이 한번 바치겠습니다. 150억치 다 쓴 거야? 모자만 잡업됐네? 제발 이 정도 개수면은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일단 원래대로 돌아왔다. 씨발. 아, 원래보다 조금 낮은데 이거 그냥 거만불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오늘 결국 영환 거만은 다 말아먹었네요. 한가위 블랙큐브 팩. 내 몸매 40만원치만 맛만 보자. 아, 신혼여행 가서 로마에서 보고 있다고요? 신혼여행 갔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로마에서 와이프 잠자는 타이밍에 내 방송을 보고 있다니. 와이프 알면 오열하겠다. 근데 형은 왜 연애 안 하세요? 난 큐브해야 돼, 새끼야. 제발 요거 한방에 22성 가서 평균회기 하자. 그럼 오늘 추호값 퉁 가능. 촬영한다, 녹화를. 졸라입니다.